마당을 먼저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시간이 됐다 얘들아. 너희들 차야. 이렇게 풀어졌죠? 풀어진 애들 다 나오고, 오독오독 소리가 나, 자꾸. 자, 잔디. 잔디에 칩을 올리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칼이 도착했고요. 하던 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본드를 잔뜩 뿌려서 붙입니다. 됐죠? 바로 붙었죠? 이제 여기에 장독대, 장독대 일로 와. 장독대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접착제 뿌려서 이렇게 해주면 붙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보이죠? 이 자갈 같은 거 길을 만들어줄 거야. 길 또 집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죠. 여기다가 길이, 그래 그냥 일자로 있는 게 낫지. 조금 그 발 디딤 하는 곳보다는 조금 넓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한 요 정도? 길 만들고, 색칠. 많이 풀어야 되네. 다 썼니? 됐어. 길 모양 만들었죠? 여기다가 이제 끝트리만 자르고 길 만들어주기. 완전 너무 많이 했나?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바람이 많이 번 걸로 이렇게 길 만들었어요, 길. 이렇게 만들고, 저긴 낮게 돼 있는데, 나왜 이렇게 높게 됐지? 너무 많이 부렸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 심을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나무가 너무 크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를 아예 접착제로 내 손이 너무 많은데 와우, 와우. 진짜? 자, 이렇게 하면 나뭇가지 붙었습니다. 벌써 뭔가 뭐한 기분이야, 되게. 괜찮죠? 이 집은 당신만큼 아름답습니다. 매우 재능 있는. 와우! 와우!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집에 나도 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돌을 꺼내줄 거예요, 여러분. 돌로 이제 너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마치 여기다가 아까 풀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풀떼기를 좀 올리고 풀떼기로 약간 뭔가 너무 많이 올렸나? 이 정도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는 뭐 나뭇잎이 여기로 딱 떨어졌나? 약간 그런 느낌을 하면 되겠다. 이게 약간 현실적인 것을 좀 반영을 한 거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오히려 바닥에 나뭇잎이 많은 걸로. 겨울인 거예요. 지금 아 이제 가을인 거지.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로. 오. 예스. 그런 반응 되게 좋아요. 듣기 좋아요. 보기 좋고. 여기다가 접착제 좀 뿌려주면은 얘들이 알아서 붙죠? 안 떨어지죠? 아니, 이 하트 붙으면 안 되지. 너희 끼리 붙어. 다 썼니? 연기 나는데? 원래 접착제가 오 연기 났다. 접착제가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여러분들. 손에 닿으면 진짜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손에 흘린 적이 있었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지금도 녹으면서 연기 난다. 봐, 연기 난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길. 연기 계속 나냐? 그래서
돌담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요. 돌입니다. 돌, 바위. 안 되네요. 풀 묻혀서 잘 안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할게요. 여기다가 묻고 나랑 결혼해 줄래? 일단 집부터 한번 지어보자고요. 일단은 원래 다 그 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와집. 자, 와, 이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한 번씩 눌러주고, 아, 여기다 좀 뿌려놓으면 되잖아. 아휴, 답답하다집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걸. 그리고 좋죠? 좋죠? 마지막까지 좋죠. 여기다가도 다 썼나? 뭔가 전좀 흰색 돌만 쓰고 싶은데. 그리고 너무 이만 까고 일단 머리가 너무 길어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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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돌 올리고. 자, 돌길 완성. 여기다가 바위 몇 개만 여기 올려주면, 여긴 돌 없네. 좋아. 여기 색깔 있는 돌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해서 어떻게 눌렀지? 몰라. 접지를 보여주거나 자, 벌써 아름답죠? 벌써 어마어마하죠? 거의 완성 다 됐죠? 여기다가 이 사람 진짜 이쁘게 했는데 왜 난 이쁘게 안 되냐는 거죠? 이제 돌담, 아 돌담이란다. 저기 뭐야 울타리 타리타리 울타리 울타리를 칠걸 어? 부르시면 안되는데 울타리를 좀 나눠서 칠까? 3개씩 치는거지 그럼 울타리가 아닌데 세우고 이것도 부러졌네 이렇게 세우고 좀 붙일게요 아, 내 손이 다 달라붙었어. 아니, 바닥에 붙으라고요. 아, 다 풀어졌어요. 좋죠? 그러면은 아예 이거를 이게 지금 좀 풀어져가지고 뭐가 또 타는 거예요? 용기가 자꾸 나네. 다 아예 풀어트려서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 오히려. 오히려 좋죠?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살자 지민아 괜찮은데? 요즘엔 또 사람들이랑 또 공유도 하고 대화도 좀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보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혼자 살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게 아 이거 하나 이게 시간 많이 걸린다 얼마 남았나 시간 아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문 열자 문 열자 안 되겠다 이거 아 이런 식으로 하자 떠올랐어 떠올랐어 아직 이게 이런 식으로 아시죠? 왜? 여기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있었거든요?
울타리를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울타리를 여기 이렇게 쌓아놔둬요.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된 거지. 이렇게 쌓아두고, 여기 하나 또 이렇게 붙여두고, 만들고 있는 중. 진짜 똑똑했다. 그러면은, 너무 쉽죠? 여기에 이건 붙이는 거지. 지민 오빠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 들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10시에 태용이 그 라디오 있는데 59분까지 또 해야 또 여러분들이 그 보러 갈 테니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된 거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받고 있고 여기 하나는 또 살려주는 센스. 그리고 지금 표지판이 없죠. 만약에 표지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아직 공사 중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되고 이제 기와만 얹어주면 완성이에요. 근데 또 칼이 맞춰놨어요. 돌다 버리고 자연에서 살걸. 또칼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죠. 그리고 또 책상이 아닌데 긁힐 수도 있으니까 깔고 이렇게 올려서 칼로 됐죠. 그리고 넌또왜 부러져? 뭐칼 이런 거 다룰 땐손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탄보다 소중하니까요. 한쪽 귀와 좀 뒤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 되죠.
있고 지민이 밥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볼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다, 이건 내가 위버스를 또 따로 오면 되겠구나. 오늘 이거 기원은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다음엔 또뭘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했다가 제가 좀 이따가 위버스 가면은 거기다가 좀 알려주세요. 뭐 레고 같은 것도 상관없고 뭐또 새로운 거 해보면 재밌으니까 다음엔 좀더 여유 있는 시간 봐야겠다. 저기 뭐야 좀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두개 만들었고 그리고 그치 이거 이쪽이죠? 이거 두개 쉽지? 딱. 이거를 이제 붙일 건데, 뭐 스티커예요? 아니네. 칼 이런 거 감히 잘 치우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등허리에다가 숨 쉬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누르면 크기가 안 맞는지 몰라. 붙어라. 아, 그냥 올리고 붙여야겠다. 그리고 TMI?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거 완성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안뜬 거야? 왜안 붙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몇분 남았지? 아, 7분 남았다. 와, 큰일 났다. 이거 붙어봐봐. 아, 이거 붙으면 좀. 왜안 붙지? 여기도 잘 안 붙고 여긴 붙었는데 너안 붙냐고. 아, 그 뭐야, 저 그거 공개됐더라고요. 저 사진, 그 사진집 찍었던 거. 예, 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화장도 짙게 하고 나름대로 컨셉 잘 갖춰가지고 찍고 싶어서 또 노력한 거니까 곧 나오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 했었던 거 같아가지고. 기아의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붙지는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잘생긴 우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유튜브에서 살자고요. 잡아서 묻습니다. 언제라고요? 아, 근데 좀 뭔가 붙이고 싶은데 얘들 왜안 붙지? 아, 아, 승질나. 아, 그래, 얹자, 얹어. 이게 얘 크기대로 잘랐는데 크게 맞잖아. 뭔가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얘가. 아, 이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가? 뭔가 크기가 안 맞는 느낌? 아무튼. 아이, 왜안 붙어?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이게 뭐람? 아. 뭐지? 나도 모르겠디. 자. 아, 아쉬워라. 10분만 더 있었으면 제대로 할 텐데. 자, 기와집입니다, 여러분. 자, 비가 오면은 이렇게 기와가 또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빠지게 돼 있는데 참 훌륭한 원리로 만든 것 같아요. 바람도 잘 통하는 이 기와집. 개인적으로 너무 이 기와집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잘 모르시는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갖춰진 것 같아요, 기와집.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아, 2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 아무튼 너무 즐겁게 했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던가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기어집 즐겁고, 오늘 식사 잘 챙겨가시고 앉으셨던 분들을 오늘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뭐야, 태형이 지금 라디오
이제 시작할 것 같으니까 후딱 저기 태형이 목소리 들어가세요. 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갑자기 끝냈는데 58분이다. 1분만 더 얘기할까? 아, 너무 얘기를 못했어요. 나 뒤에는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태형이가 라디오 해야 되니까 또 가야지, 그거는. 또 오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 그래도 뭐, 나름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와가 자꾸 부러지는데. 이게 기와집입니다. 예쁜 기와집. 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들. 다 부러져. 네, 잘 마무리 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마무리 하세요, 여러분. 좋은 꿈 꾸고, 잘 자요. 미리. 태양이 그 목소리 잘 들으세요. 안녕. 아, 이걸로 봐야 되지. 또 올게요.